김밥 마실 김밥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네, 맛있는 김밥 드세요. 행복하세요. 파이팅입니다. 풀칠하는 거 재밌습니까, 선생님? 한국 남성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 남성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대원 회장님 건강하셔야지요. 오래오래 이 한국 남성문학. 내가 이제 못 넘어가. 그러니까요. 후계자를 잘 찾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한국에서 후계자 주목을 할 기다려. 예,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 알고 이거 또 파름새 잘 보. 파름새 뽑히래 가지고. 내가 없더라고. 내가 없더라도. 어, 이거 좀. 어디다. 아, 이래. 아, 지금 다 바빠가지고 생각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했는데, 책임 잘 부탁해서 만나던 곳을 보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구세요? 죄송하지만, 수고하신 분들 누구세요? 수고하신 분들. 네, 저는 이다선입니다. 네, 촬영자 박경채입니다. 그거 눌러요. 까만 거. 집국 집앞 풍경. 마실 김밥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네, 맛있는 김밥 드세요. 행복하세요. 파이팅입니다. 풀칠하는 거 재밌습니까, 선생님? 한국 남성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 남성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대원 회장님 건강하셔야지요. 오래오래 이 한국의 남성문학. 내가 이제 못 넘어가. 그러니까요. 후계자를 잘 찾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파란색 후계자 주목을 할 기다려. 예,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 알고 이거 또 파란색 잘 뽑. 파란색 뽑히래 가지고. 내가 없더라고. 내가 없더라도. 어, 이거 좀. 어디다. 아, 이래. 아, 지금 다 바빠가지고 생각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했는데, 책임 잘 부탁해서 만나던 곳을 보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구세요? 죄송하지만, 수고하신 분들 누구세요?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네, 저는 미다선입니다. 네, 촬영자 박경채입니다. 그거 눌러야 돼. 까만 거. 집국 집앞 풍경.